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을, 아, 젠팩업을 할줄 모른다고 대신해달라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개부터 까죠. 아, 까겠습니다. 한 300개 까면 튕기더라고. 한 200개쯤 까고 보도록 할게요. 아, 스프레드는 원래 하나 주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하길 원하신답니다. 아, 영상이요. 방금 시작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까지는 거 같지? 아, 빨리 까지는 거겠죠? 원래 이랬겠지? 조금 느릿듯한 느낌이네. 나 깠을 때보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아, 아이템 안 보이네. 마실? 통달이요? 저도 모르겠네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십몇 억 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캐릭터를 키우게 됐습니까?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캐릭 키우는 거에 욕심을 두게 되셨습니까? 잼캐게요. 아, 매크로용입니까? 이거 설마? 매크로용인데 잼팩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아, 설마? 아, 기본적으로 강화를 원하셔가지고 나로야 뭐 하는 거 쉬우니까요. 일단은 5차부터 뭐 나왔는지 보자. 혹시 6개 다 강화할 거예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주자면은 그림판이 어딨지?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자, 뭘 강화하냐. 다크, 서든이 있거든요. 서든 레이트. 서든. 포시즌. 다크 플레이어. 이게 고민의 여지인데, 아니요, 따로 안할것 같아요.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또 대리된 백업은.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보스도 사실 딜 그렇게 점유율은 안 높긴 한데, 사냥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40렙 찍으면 두 마리 맞거든요. 사냥할 때 좋고. 서든 레이트하고 포시즌은, 보스 할 때도 별로 잘안 써가지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는 좀, 내 캐릭터면은 이거는 했을 것 같고요. 잼스턴용으로만 해달라고? 보스 아예 안할 거예요? 그러면은, 숏다운만 강하면 될것 같은데? 그 얘긴가? 쇼따랑 마크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보스도 나중에 할 생각도 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은, 요거를. 다크플레이어를 강화하면은 두 마리가 맞아가지고 좋아요. 아, 그럼 되게 애매하네. 이건 좀 의견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혹시 강한 사람들 중에 그거 하신 분 있습니까? 포시즌하고 서든 레이트에 대해서 생각 좀 받고 싶은데 이거는. 아니 어차피 마크 슛다운 커드는 할 건데 외적으로요. 그죠? 저도 포시즌하고 서든레이트 풀광했거든요. 그래서 후회했거든 나도. 그래가지고 섀도우 젠팩업 영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는 어떻게 코어가 돼 있는지 그건 나와 있어요. 플레어는 좋은 거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 거 같네. 다크 플레이어는 좋은 것 같은데. 다크 플레이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크 플레이어 강화하면 두 마리 먹거든요. 굳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세 개만 하겠다. 다크 플레이어까지 안 하고. 아니, 셔터 막그 커드 할 거잖아. 그리고 포시즌 서든 안할 거죠. 그럼 거기서 다크 플레이어 낄 거면은 코어가 4개로 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더 까야 되겠네요. 아, 맞아. 나 막, 두개 말렙 치는데. 몇개 썼냐? 기억이 안 나네. 아, 일단 더 까야겠네요. 아직 없네. 나중에 보스도 가시겠대요. 그렇다는 거는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 좋을 대로 하라고? 나는 다크플레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포시즌 서든은 별로인 거 같고. 아, 의견 받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냥 하지 말자. 굳이? 이런 느낌으로. 의견 받습니다. 다크플레어는 그래도 할 만은 하다긴 한데. 4개 정도? 포시든 서든 빼고요. 나도 포시즌하고 서든이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아, 포시즌하고 서든 딜량이 또 루시드에서 괜찮다. 아주 일리 있는 의견이긴 하네요. 이 페이지에서는 날라당겨가지고 쿼드 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는 나름 딜량이 있다. 아, 이분 마음 먹으면은 하드로시드 갈 뿐입니다. 마음먹으면은 하드로시드 가시는 분이죠. 아, 본주님 어디 갔습니까? 볶음밥 먹고 듣고 있겠죠? 답변 필요한 부분이네요. 먼 미래를 볼 것인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군요. 아이고, 아, 분해 눌러야 되는데. 설마 이거 하나 된 거니? 아. 아, 이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My mistake. 아니, 이거 제 계정이 아니에요.
다 강화한다. 일단 까보자. 까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셧다운. 아, 그러면은 막 섞어서 강화해도 되긴 하는데. 나왔네요. 강화해주고요. 15렙까지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 15, 15, 15.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일단은 강화하자. 셧다운, 쿼드러플. 그림으로 봐도 알 것 같은데? 마크 커더 셧다운 여기 있네요. 강화해 주고요. 아니 이거 제 아이디 아니에요. 대리로 까주는 거예요. 할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커드 셧다운 나크. 마크 셧다운 커드. 이건 안 보인다? 그죠? 까야 될 것 같네요. 안 보이네? 오케이, 일단 또 까봅시다. 아, 셧다운이라 그랬나요, 제가? 25, 25요. 많이 들지. 뒤로 갈수록 잘 안 올라가가지고. 뭐 나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 없어가지고. 포시즌과 서든 레이트를 한다. 아, 일단 분위기 좀 봐야겠는데? 나머지 일단 다 갈고 얼마나 좀 필요할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풍마하고 뭐지? 풍마하고 풍마 수리검하고 뭐야? 아, 스프레드는 25 찍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풍마는 진짜 보스에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1렙짜리 써봤거든요. 그건 진짜 좋더라. 처음 나왔을 때 세더라고 풍마 수리검. 아, 맞나요? 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 풍마 딱 처음 나왔을 때 1렙짜리 썼는데 세가지고 그때 좋다고 느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 풍마 좋다고. 역시 제가 잘 봤나 보군요. 저 플레이터 원킬 안 나와요. 피 쬐끔 달던데? 그리고 저 그거 강화 안 했어요. 15, 15, 15 하면은 45렙이니까 마스터가 된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칸을 다 써야 되죠. 안 움직여서 안 쓰지도. 아, 꽉 찼구나. 베놈 씁니까? 베놈 안 쓰죠? 얘도 셧다운 강화해주고. 어떻어요? 하나만 쓰죠? 굳이 쓸 거면은 셧다운 쿼드로프. 아, 하나 부족하네.
오라코 갈아야죠. 급한 게 아니니까. 잠시만요. 마크? 안 보이는데? 없는 거 같네요? 또 안 보이네? 제작 모드 내 거로 다시 보고. 아, 많다, 씨. 많아. 갈게요. 슈리켄 버스트는 안 쓰니까. 여기서 한번 갈고 갑시다. 실패하면 멘탈 나가니까. 아, 이거 왜 까냐고요, 계속. 필요해가지고요. 갈 거 갈고. 제 거 아닙니다. 제 아이디 아니고 코어 젠팩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강화 하긴 주스키를 먼저 강화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다. 트리플? 어, 저 이거 집중하고 있어서 채팅창 잠깐 못 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5차도 만렙 찍을 생각 있으면은 세졸 코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뽑아주는 게 좋긴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5차 드는 게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되긴 하니까 그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네. 어우, 렉 걸린. 한번 갈고 가야 되겠다. 렉 걸려, 렉. 렉 봐봐, 씨. 다 한 거 같은데? 일단 더 까보겠습니다. 아, 모두의 PC방은 PC방 대리로 90시간을 해주는 곳입니다. 아마 65,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한번 문의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1000개예요, 1000개. 정확히는 1005개. 스프레드까지 정확히 합치면 1006개예요.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십시오. 알고 보니 5만원 일주일 누가 알겠습니까?
가격이야 계속 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얼마인지. 문의해봤더니 3만원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 돈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겠죠? 아실? 아, 이벤트 맨날 2년 전하고 좀 다르죠. 요새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아, 이번 달 60시간은 매포 3만 포인트 있으니까는 다른 거 하고 혜택하고 하면은 괜찮죠. 3만 포인트가 어딥니까? 거기에다가 그 뭐지? 블랙큐브가 이런 것도 주잖아요, 그지? 아, 90시간 동안 못하죠. 나눠서는 할 수 있나?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 베논버스트 도적 씁니까? 전 안 썼는데 쓰레기 같아가지고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쓰는 사람 못 봤어요? 나도 못 봐가지고. 서든, 아 서든이 아니지. 마크 셧다운 커드? 커드 했고 쇼다운 마크 베놈 안 쓴다. 나로 안 줘. 베놈보다도 좋은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나? 또 안 보이네요. 쇼다운 마크가. 아, 넣어두기나. 나도 넣어두긴 했었어.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긴 하니까, 그지? 그 느낌 알죠. 또 안 나왔네. 안 보이네요. 패시브만 쓰려고. 맞아요. 안 나왔어요. 일단은 얼티밋은 나온 거는 강화해줘야겠죠. 일단은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스프레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레터다도 나온 건 해줘야겠죠. 폭마 해주고요. 아, 무자본인데 진행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금이란 것처럼. 다른 분들은 금 대신, 시간 대신 금을 투자한 것이고, 우리는 시간으로 금을 캐내야 되니까요. 천천히 해야죠. 아, 좀 만들어 볼까? 얼마나 되나? 아직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제 캐릭터 아니고 대리로 해주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잼토톤 어떻게 깠는지. 지금 진짜 회자지. 와, 옛날에 잼토톤 까는 거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기억해보십시오. 아, 혹시 나중에 루시드 가고 그럴 생각도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루시도도 생각이 있는지. 혹시 모를 미래까지 좀 대비를 해둘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루시드예요, 루시드. 2페이지에 가면은 포시즌하고 서든이 나쁘지 않대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해, 2페이지에서. 근데 그렇게 높진 않겠지? 나쁘지 않다, 쓸만하다, 요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코 쓸심도 쓸 건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쓸심 1렙이거든요. 나머지 다 갈아버려가지고 팬텀 하는 건.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네. 어차피 우리 12성 맞출 거라서. 아, 그럼 루시더도 생각 있다면 좀 강화해 주는 게 좋겠네. 아, 그럼 잼스톤이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다 강화는 해놨고 하는 중이고. 잼 캐든 사람한테 필수 아닌가요? 저는 비숍심 봤거든요. 비숍심 쓰는 이유는 드랍률 30%도 있고 경험치 50%도 있고요.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6개 코어로 다 강화시켜야 되겠네. 쓸심 갖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쓸심 한 개하고 여러 개 있었잖아요. 강화를 할지 말지를 해가지고. 강화하면은 그래도 1% 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 건 강화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마스터 찍을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죠. 일단은 적당히 될것 같은데 말렙까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모질랄 것 같아, 전개로. 아, 제가 팬텀 젠팩은 몇개 썼어요? 1000개 썼습니까, 저? 아시는 분? 아, 950개 썼어요. 서든 포시즌 다 커플레이. 서든 포시즌 다 커플레이. 서든 포시즌 다 커플레이. 아니네. 서든 포시즌 다 커플레이. 보라색과 흰색과 빨강색이 있어야 되겠구만. 여기 있네요. 서든 포시즌 다크플레이. 포시즌. 다크플레이어 포시즌 왜안 나와? 아, 뽀띠거 시즌인가? 그렇구만. 포시즌 서든 레이트 다크플레이어. 포시든가 다크플레이어 서든을 찾아야 되겠군요. 여기 있네. 아, 좋았습니다. 서든 포시즌 다크플레이어. 다크플레이어. 아, 이거는 대리잼 백업입니다. 제 캐릭터가 아니에요. 다크플레이어 포시즌 서든 레이트.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없다. 없어. 일단은 나머지 좀 갈아볼게요. 약간 퍼시주는 내비도 보고요. 배너문 안. 아, 일단 잠깐 내비도 봐. 혹시 모른다. 일단 갈아주고요. 나머지 까볼게요. 15, 15, 15면은 5차 해가지고 60까지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은 3칸 코어를 넣게 되면은 5 오르잖아요. 그럼 45, 50, 55, 60까지 되니까 15, 15로 가능하긴 하죠. 아, 제 아이디가 아니에요. 다크플레어가 마크보다 세요? 잘 모르겠네. 다크플레어가 마크보다 세지 않을까? 아닐까? 봐야 할것 같은데. 비슷했나? 마크, 다크플레어가 더 셌던 것 같은데? 마크가 표식을 남기고 자신의 레벨당 1% 데미지를 표시. 어? 잘 모르겠다. 데미지 몇인지. 우리가 퍼든 포시즌 다플레어 자리가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좀 정리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것 같아. 아, 다크플레어 포시즌 서든이 없나 보다. 안 보이네 또. 안 보이죠. 떴어요? 내가 못 찾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굿굿. 시청자 사서 좋았습니다. 답은 시청자 찬스다. 아주 좋은 눈이십니다. 역시. 아, 이거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봅시다. 제작모드 들어갈 거고. 가정을 어딜로 해줘야 되나? 자. 자. 이게 들어가야겠지. 싹싹 들어가. 그지? 그게에다가 코어가 6개 들어간다. 1, 2, 아이고. 1, 2, 3, 4, 5, 6. 6개 자리에 250, 30 찍으면 6개? 4 자리 나네. 250 가정하에. 술샵 넣고. 에르다 넘버 넣고. 아, 세 줄 15, 15, 15로 해도 되겠다, 그죠? 자리 남을 것 같네, 이렇게 해도. 그죠, 그죠. 15, 15 해도 될것 같은데, 의견 받습니다. 240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235가 루시드 느낌이잖아. 240 찍는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6개 들어가고, 하나 넣을 수 있네. 에드다 노바 넣고. 17, 17, 16 가자고. 그렇게 할까요? 두 줄 두 줄로 해가지고 자리 널널하게.
어차피 나온 거니까. 17, 17, 16으로. 저 마크 안 했어요? 아, 그러네? 미안합니다. 마크를 해야 되는군요. 17, 17, 16으로 하는 게 무난해 보이는구나. 마크 코드? 뭡니까? 마트 코드 셧다운. 천천히 둘러봐. 하나씩 들어가자. 천 여섯 개. 아, 저만 안 보입니까? 저만 안 보이나요? 마크 코드 셧다운 저만 안 보이나요? 마크 코드 셧다운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어허, 첫 위기를 맞았거든요. 안 보이게 시작하는군요. 일단은 코어를 강화합시다. 70, 77로 할 거니까. 70, 76. 마크 코드 했으니까. 이게 16이죠? 됐고. 없는 건 어떡하냐? 없는 거 어떡할까요? 더 까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봐야지 알라나? 더 까야 될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라 잘 됐는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 포시즌 다 했죠? 마크만 필요한 거지. 뭐죠? 그래서 일단 좀 해봅시다. 마크만 필요할 것 같은. 마크만 필요하니까 마크만 남겨두고 다 없앨게요. 맞죠? 마크 그 다크 쿼드 다크 플레이어를 하고 포시즌 서든으로 하나 잡고. 아, 그렇게 하면은 좀 애매한 게 레벨이 낮을 때는 메인이 좀 애매해가지고 초반이 좀 그렇죠. 섞어놓으면은 초반이 좀 애매하잖아요. 나중은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죠, 스즐 코업이 제일 좋긴 하지. 다른 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아, 먹방 지나갔습니다. 1006개요. 타박한가 보네. 아, 아무 뜻 없습니다. 네네. 일단 만들긴 더 만들어야겠네. 잼 조달 바로 가능합니까? 어, 몇 개 살 수 있지? 20개밖에 못 사나? 잠깐만요, 좀만 해보고.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잼 조달 몇 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의견 받습니다. 몇 개 필요해 보입니까? 200개, 300개. 300개 일단 드려봅시다, 그러면. 200개만 드려봅시다. 200개. 뭐 쓸심도 마스터하겠다면은 더 많이 드려와야 되는 거고. 200개 조달 부탁합니다. 레놈은 갈게요 그냥. 하나만 남겨두자 다른 것처럼. 혹시 먼 미래를 봐서 갑자기 여기에 데미지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도 강화는 해달래요. 나온 거. 아이고. 어, 나올 때 아주 고통이었습니다. 이 느낌 아시죠? 상상해버렸군. 고통을 같이 받으셨군요. 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까? 꿋꿋 고통을 나눴군요. 좋습니다. 아, 템 구경 잠깐 해드릴까요? 이번은 무슨 템을 끼고 있는가? 17성 마이스터링, 17성 시프숄더, 럭작이 되어있군요. 장갑은 에디 두 줄에 유니크고 18%짜리 끼고 있습니다. 아, 자제 입구로 와달라고. 없습니다. 무기는 00보 00짜리 4단계 추업에 그렇습니다. 22성짜리 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몇 채널이냐고. 20세 채널이요. 각종 반지를 끼고 있고요. 43짜리 조업의 혼목이 620짜리 12%. 아이고, 응축이하고 아까부터 이거는 응축인 새로 맞춰야겠다. 7성짜리 리카운벨트 부츠. 야, 근데 뭐 다 열어놨냐? 아이템 빨리 낄 수 있게. 아, 266개. 오케이.
장사꾼이 아이템을 잘살줄 모른다고. 무기계 빼고 20에 50억 들었는데 사격이 나는 것 같다고. 장사꾼 아닙니까, 이 사람? 장사도 같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장사와 도박 같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 22성밖에 모른다. 이런 건왜 샀대? 쓸거 아니면은 참 장갑 입히곤 안 좋은데. 어쨌든 마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자가 있군요. 의자. 아, 장갑을 큐브에서 레어에서 그 하면 안 된다는. 큐브를 하고 저번에는 환불 던졌잖아요. 환불하지 말랬는데 영환불하고 환불 던졌다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장갑 팔렸나요, 혹시? 어떻게 됐어요? 아, 제가 손으로 누르는 중입니다. 아, 잘 팔렸네. 야, 엄청 잘 팔렸네. 그래도 그나마 잘 팔았네. 아, 튕겼다.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어제도 이거 하다 튕겼는데. 어제 세번 튕겼나? 두번 튕겼나? 일단 다시 들어갈 테니 OTP 다시 알려주세요. 아, 요즘 잘 튕기는 게 아니라 코잼을 계속 이렇게 까다 보면 튕기더라고요. 어젠가요, 제가? 엊그제구나. 코잼 까다가 이래서 튕겼어. 아, 어젠가 봐. 어제요, 어제. 이렇게 할때 튕기더라고. 아이디 잠깐 가려주고. 마저 깔게요. 아, 랩업 해줄까요, 제가? 랩업 해도 되나요, 이거? 랩업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 캐릭터? 아이, 좋죠. 오케이, 랩업 해주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랩업 하는 건 뭐. 아, 레벨업! 감사합니다. 랩업 해드렸습니다. 아, 인트 찍어드릴까요? 마음대로 해야 되니. MP 어떻습니까? 아, MP도 좋으시군요. 부스텟 직업, 덱은 어떻습니까? 부스텟, 답은 부스텟이다. 일단 50개만 남겨둘게요. 너무 많이 깐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마크가 떠야 되거든요. 마크 셧다운 컷오프. 또안 보인다. 아, 이건 서든 레이트구나.
마크 쇼다운 거드러플. 찾으신 분 나만 못 찾았나요? 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만 못 찾은 거 아니죠? 또 없지? 그냥 다 까봅시다. 미래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다 까보자. 아, 만드는 건 진짜 좀 오바긴 해가지고. 나는 좀 안 좋아해가지고 만드는 거. 만드는 거요. 나올 수도 있지. 또 안 보인다. 아, 일단은 나머지 다 갈고 보자. 얼마나 돼 있는지. 아이고, 아하. 아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고잼이 한 1300개 정도 됐을걸요? 아, 이거는 제 아이디가 아니고 대리 잼 백업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산거 같은데? 아, 미안합니다. 아, 풍마를 샀어야 됐네. 아, 미안합니다. 조금씩 사야겠군요. 아, 딱 됐네. 아, 좋았습니다. 나머지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죠? 아, 스프레드가 좀 많이 나왔구나. 아, 그러네요. 갈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10레벨 딱 찍어주고요. 일단 킵. 10레벨. 아, 마크 만들어야겠죠? 그지? 마크 만들게요.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하는 거는 좀 손해 같고. 마크, 셧다운, 쿼드러플이죠. 그죠, 그죠? 제작해 보겠습니다.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아, 아니군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다 속았다. 안 나왔고요. 아, 이거 안 나왔고요. 아,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아, 안 나왔구요. 안 나왔구요. 아니, 이거 어떻게 감쪽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일단, 코어분해 좀만 해봅시다. 어차피 찍힐 거니까. 안 나왔구요. 안 나왔구요. 아, 안 나왔구요. 안 나왔구요. 안 나왔구요. 안 나왔구요. 안 나왔구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 내가 은호를 할때 이랬어.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두 개로 코어가 막 있거든요. 야, 큰일 났네. 이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더 들어와야겠는데요? 25, 25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씨. 50개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50개 정도. 25, 25 하기엔 늦었어요. 뒤에 걸다 갈아버려가지고. 너무 자리 없어가지고. 아, 천, 몇개 깠죠? 천, 한 300개 정도 깠는데, 안 나와서 그렇지. 좀 결과론이긴 하긴 해. 자리가 없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남길 순 있긴 했었지. 아, 이게 안 나와가지고. 아, 실수는 미안합니다. 아, 여기가 그 채널이군요.
15채 자수 있고. 아, 여기입니다. 아, 엠블럼 퀘스트 아직 안 하셨구나. 잘 입혀라요. 아, 1채 있겠습니다. 모든 각종 급처템 삽니다. 아, 요 자리 안 좋군. 여기가 좋겠어. 아, 잼스톤 준다 그러길래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수에서 하는 사람이 있길래 교환이 오긴 하나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 교환이 안 들어오는구나. 아, 장작해다오. 네네, 얼마입니까? 아, 5천만원에 2천만원도 안 할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리튬아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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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어떻습니까? 1000만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천만원, 7천만원 받겠는데. 구매 의사? 7천만원 있나요? 아까 그거 어떻습니까? 5천에 사면 7천에 팔 수 있습니다.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야, 2천만원이 아깝다. 장난 아니군요. 아, 구매 취소합니다. 아쉽. 아, 마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나오면 끝났는데 조금만 깔자. 조금씩 까보자. 한 20개씩만 까보자. 좋습니다. 야, 이럴 거면은 강화를 왜 했냐. 끝났네요. 드디어 나왔네.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 맞네요. 나왔다. 그대로 나왔군요. 16레벨 만드는 거였죠? 야, 쉽지 않았네. 그리고 갈 것 좀 갈아주고. 하나씩은 혹시 모르니까 내비둘게요. 아, 마이 갓. 마이 미스테이크.
글쎄요, 어렵다고 느끼는 건 사람 나름인 것 같아서, 쉐도 단순한 것 같은데, 저는. 나머지 뭐 강화해드릴까요? 급의노장님 별풍선 한개 나이스. 아, 이거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레투다 하나 만들자. 레투다 하나만 있으면은 업할 수 있거든요. 분산 투자를 위해 레투다를 만들까? 십십십 어떻습니까? 십십십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십십십 만들어졌습니다. 막 끄떴어요. 코드 마크 셧다운 제작 모드 아웃됨 단위 증가 1%라서 그럼 뭐예요 나머지? 내비도 일단 킵 킵할까요? 쓰지 말고 아 풍만 갈아야 되는 스카니아 승무님 별풍선 50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화나.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 들어가야 됩니다. 500개 리액션. 500개 리액션을 아 3개 들어가야 되겠지. 야 해자. 해자였습니다. 아, 더 해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쓰면 될거 같고. 사냥할 때는 레투더 자리가 없으니까는. 스프레드가 좀 애매하네. 엘리트 보스 잡을 때는 좀 필요할 텐데. 뭘 빼야 돼요? 오래버 빨리 해서 스프레드를 쓸심도 쓴다면서. 근데 풍마가 있으면 사냥할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 이거 돈 내고 뚫는다고. 그거 좀 오버 아니에요? 6,000만 원인데. 이거 랩업하면 이거 잠긴다면서요. 의미가 없잖아. 아, 근데 마크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거 랩업하면 사라져요. 돈 날라간다고. 일단은 뭐, 이거는 개인 선택이라 쓰게 되면은, 쓸심 쓰고 싶으면은, 여기서 하나 빼고 넣는다든지. 일단 원킬이 돼. 그게 중요하니까. 스프레드, 쓸심, 풍마수리검, 레투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레벨 올라가면은 나머지 더 하고. 슬롯 강화는 얘네들 두 개씩 세줄 코어짜리 두 개씩 해주면 될것 같아. 두 개밖에 안 뚫려요.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 해놨으니까는 딱 봐도 뭐 껴야 되는지 다 눈에 보이죠? 랩 10짜리더라고. 17, 17, 16짜리. 돈이 없어요. 뚫어주고 싶어도. 한 자리 하나밖에 못 뚫어. 1억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아, 간지용 표창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데미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게 없네요. 나루의 꽃 스킬이죠. 풍마술이고.
아, 길 안 뚫었잖아. 길 안 뚫어서 그게 없네. 데미지가 안 나온다. 아, 수공 100만이에요. 200만. 길 뚫어야겠네. 이거 하면은 세질 거예요. 아, 500개 길뚫기 해달라고? 500개 길뚫기? 아, 괜찮은 조건인 것 같군요. 아주 좋습니다. 500 길뚫기 좋다. 해자네, 해자야. 이렇게 심볼 주거든요. 근데 데미지 올라갈 거예요. 아, 원킬 나죠, 이제? 된 것 같네요. 길 뚫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시험 뚫으시면 될 것 같아. 원킬이라가지고 방금 딜이야키에서 당황하셨죠? 딜보고 이제 하고 싶은 욕망이 다시 생겼나 보군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